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의 검정조서, 일명 조재현 대법관이 주도한 그런 검정조서는 그 부실함과 그 선관위에 대한 편파성 때문에 많은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 속에서도 그 검정조서가 마치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존재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법관과 부장판사들 그리고 법원의 직원들이 수개표한 결과가 4.15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와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 대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선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직접 6월 28일 날 밤을 새면서 대법관과 부장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그런 데이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대6군데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실은 관외 사전투표지 300표가 민경욱 후보에게 더해진 그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죠. 투표자 수보다 300매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럼 그것이 땅에서 쏟아났냐, 아니면 하늘에 떨어졌냐, 아니면 사람이 투입한 거냐, 쉽게 말하면 백장묵검의 쇠뭉치가 관외 사전투표로 민경욱 측에게 투입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의 조작 문제도 문제지만 이 가운데 가장 조작이 심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관내 사전투표보다도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그런데 300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선관위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대법관과 관계자들이 했던 그런 수개표 작업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 선관위, 그러니까 피고 측을 대표하는 소송 대리인이 보낸 준비 서면에 따르면 선관위 측의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검표 검증 결과에 대해서 가 검증 결과 상관의 사전투표수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도 6월 28일자 검증조서 별지 4 재검표 검증 결과에 따르면 관외 사전투표수는 총 13,248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고가 2020년도 4.15 선거 당일 집계한 개표 결과 12,948표보다 300표가 많고, 같은 검정조서 별지 2의 QR코드 검정 결과의 조사투표수 12,948표 맞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그리고 6월 28일 당일날 위조된 투표지를 스캔해서 만든 QR코드하고 이건 다 짜맞췄겠죠. 이거하고 실질적으로 재검표 현장에 실물 투표지를 세어보니까 대법관과 대법관 외에 법원 직원들이 밝힌 거하고 숫자가 틀렸다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는 일치하는데 당연히 조작을 했으니까 일치하겠죠. 실물 투표지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6군데 발견됐고,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경욱에게 던져진 관외 사전투표 추가 300매입니다.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런 피고 측, 선관위 측은 4월 15일 자신들이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한 관외 사전투표자 수하고 6월 28일 QR코드 검증에 의한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음을 스스로가 확인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300장의 관외 사전투표지가 늘어났다고 발표한 대법원의 조서는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펼친 것입니다. 해당 지역구의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의 재검표가 잘못됐다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관 3명, 부장판사가 포함된 판사 10명, 변호사 20명, 참관인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법원 직원 수십 명이 밤새워 실시한 재검표가 엉터리였다고 공격을 했으니까 대법원의 반응이 기다려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도 옳고 대법원도 옳다는 결론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옳다면 대법원이 옳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이 옳다면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거나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거의 99.99%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4월 15일 중앙선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관외 사전투표지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15 총선의 당락이 결정된 이후에 투표함 속에 관외 사전투표지도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에 발표된 선거 데이터 발표 자료와 투표함에 있는 실물지 투표지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인 통과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위조된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다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에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4월 15일 발표한 것하고 4월 15일 날 투표함에 들어있던 실물 투표지가 일치했다면은 2차 조작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워낙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거대한 조작을 한 것이 그게 2차 조작입니다. 4.15 당선이 결정된 직후의 투표함 상태로는 법원의 증거 보전용으로 투표함을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4.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관외 사전투표자 수는 꼭 맞도록 위조 사전투표지를 제작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QR코드 일렬번호도 4.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와 정확하게 맞추었겠죠. 4.15 선거데이터 발표하고 새로 만든 그런 투표함에 들어있는 재검표로의 투표함에 들어있는 QR코드가 딱 맞았으니까 두 가지가 일치하겠죠. 그러나 실물 투표지와 차이가 난 겁니다. 통과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300매는 통과리를 하면서 표를 잘못 계산해서 100장 묶음의 3개를 더 민경욱 의원에게 쑤셔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4.15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 4.15 당시의 실물 투표지, 6월 28일 재검표 당시의 실물 투표지는 모두 다 가짜 투표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투표지를 조작하는 가운데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핵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고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크게 당황하겠죠. 인천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관외 사전투표지를 다시 수거해다가 조작질을 해서 갖다 놓지 않는 한 대법관 3인과 부장판사를 포함한 10인의 그런 법관들 그리고 법원 직원들이 더하기 빼기를 실수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 조작선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관외 사전투표함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가져다가 다시 표 맞추기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선거를 조작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변한 선관위 측은 대법원에 300매 더 나왔던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천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관외 사전투표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대법관과 10인의 부장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냐.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잘못하겠습니까. 수십 명이 달아붙어가지고 표를 세는데 관외 사전투표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전체가 한 3, 4만 장 정도 될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냐. 선관위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측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표 차이가 날 수가 없다. 그러면 법관들이 바본 천치냐. 더하기 빼기도 못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곳에서 조작을 했고 그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든 단계에서 표 맞추기 작업을 한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날 당시도 표 맞추기를 했고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 표 맞추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법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표 맞추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실수가 걸려든 거죠. 정말 양심불량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관 사람들도 상당히 의의가 없을 겁니다. 제 양반들 이런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우리 함께 왜 그렇게 책임을 떠돌리냐.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300배가 더하기 빼기가 잘못됐다. 세상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관위 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기다려봐야겠죠. 두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실물 투표지는 분명히 셌습니다. 300표가 더 나온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덮겠습니까? 또 새로운 조작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300표가 더 나온 것을 해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측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래도 불법선거 아닙니까? 조작을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심하게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